오늘은 만성기관지염의 맥락으로 통하는 앵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초는 여러 해살이 불러 꽃이 마치 앵두와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가 식재되어 있고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큰앵초와 돌앵초, 흰앵초 등을 비롯해 10여 종이 서식해 있습니다. 보통 높은 산 반음지에서 자생하며 최근 관상용으로 인기를 독차지하여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프리뮬러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묘약으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여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꽃이 마치 열쇠꾸러미처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보물이 많은 프라이아 궁전에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독일에서는 열쇠꽃과 행복을 주는 열쇠라 예칭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앵초자 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로 앵초를 귀한 식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앵초꽃은 3월 말부터 붉은빛 자주색으로 피고 꽃이 귀엽고 아담해서 가냘퍼 보이지만 기적같은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명은 풍륜초와 취란화이고 식용과 약용향신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면서 따뜻하거나 평하고 위와 폐신장에 작용합니다. 앵초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10% 정도가 들어있고 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올레아놀산 사포게닌의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앵초근이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가래를 사기는 거담작용이 있으며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폐렴 및 폐결핵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고열과 두통이 따르면서 마른 기침이 날 때 전초를 물에 달여서 먹으면 금방 멈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앵초는 산삼과 도라지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보다 기관지 질환의 그 힘과 위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게 작용됩니다. 한 치료 사례로는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사람이 차가버섯과 산삼보약 등의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300만원 이상이나 구해서 먹었는데도 병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앵초를 먹고부터 서서히 몸이 좋아지면서 30년 동안 앓고 살아온 천식과 기침가래 등의 모든 기관지 질환이 씻은 듯이 나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는 앵초전초를 포함해서 수세미 수액을 섞어 한 번에 소주잔에 넣고 하루 한 잔씩 3회 정도 약 일주일 정도 마시면 놀랍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앵초는 양지보다 음해서 말려야 하고 자연석 돌을 난로나 불을 피워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김을 굽듯이 살짝살짝 뒤집어가면서 적당히 노릇하게 구우셔야 합니다. 이때 앵초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꼭 수세미 수액을 혼합해야 하고 진액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세미는 홍삼보다 34배나 많은 쿠마르산 성분이 들어있어 청열작용으로 피를 맑게 해주고 위의 점막을 보호하며 만성적인 염증을 잘 없애줍니다. 만약 수세미 수액이 없다면 단풍마와 앵초가루를 반반씩 배합하여 하루 두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가래가 적어지고 양도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뇌혈관 확장과 통증을 완화시켰으며 면역세포 및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렇게 법제해서 먹으면 지긋지긋한 가래와 천식이 치료가 되고 간수치가 정상으로 되며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증세까지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앵초와 곰보배추를 각 3g씩 물에 달여서 먹거나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먹어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앵초는 관절과 허리 등의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아 현재 많이 사용 중에 있기도 합니다. 최근 실험에서 앵초 사포닌은 비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추를 돕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고 뼛속 깊숙이 배어있는 모든 독을 빼내주는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앵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 암치료에도 적용되며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외관상으로 종양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계양증과 식욕부진, 수족다한증 및 수전증 등의 증상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전율을 높이게 됩니다. 앵초는 식용으로 어린 순을 채취해서 1분 정도 살짝 데친 다음에 당근과 양파 등의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나물로 무치시면 됩니다. 약재로 쓸 때는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킨 후 5에서 10g씩 물 700ml에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실 경우에는 산재와 환재로 만들어 하루 한두 스푼씩 물에 타서 식전에 마시면 됩니다. 앵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복용하면 요드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갑상선 질환자는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상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